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VR, AR 관련 테마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VR, AR 이제는 봐야 할 때일까요? 네, 봐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VR, AR, XR, MR 참 다양한 얘기, 네. 단어들이 있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애플이 MR 기기를 내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양산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어 있지 않겠습니다만 네. 프로토타입은 내년 초에 아마 상반기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역시도 2024년도에 출시를 목표로 프로젝트 아이리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AR 헤드셋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메타가 진짜 이 AR 기기, VR 기기의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의외로 중국도 이 VR 기기에 상당한 진심인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 약 68조 원 규모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스마트폰 시장을 이룬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VR, AR 기기가 과연 그것을 스마트폰 기기를 대체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아마 이제는 아마 시험에 돌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죠. CES에서는 두 가지 테마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바로 VR 기기, 네. 두 번째가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떤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이 11월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VR 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VR, AR 관련 종목들도 한번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총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차트 흐름 보면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나무가.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뉴프렉스는 오큘러스의 퀘스트 1 때부터 이 FPCB를 납품을 현재 하고 있고요. 퀘스트 프로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선익 시스템은 이 OLED용 증착기를 만드는 네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으로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 세 가지 종목만 납축해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R 관련 종목들을 세 개로 일단 압축을 해주셨고 그중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더 살펴볼 이사님이 더 주목하고 계신 최선호주를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 나무가라는 종목을 나무가요? 네,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3D 센싱 카메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차량용 라이다, 산업용 라이다, 로봇 라이다 그런 카메라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VR 기기를 쓰게 되면은 우리의 눈의 움직임을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눈의 움직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3D 센싱 카메라 기술력도 현재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인텔과 함께 공동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테마만 있다라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산업이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의 실적이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역시도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상당히 견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현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83억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총이 2,150억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아까 제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율주행과 VR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은 멀티플을 두 배로 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뭐 증착 기기 단순히 뭐 VR, AR 테마 주만 놓고 본다라기보다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VR 이 두 가지 섹터를 모두를 실질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어떤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이미 뭐 기관들 쪽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5%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여러분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AR, V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나무가도 마찬가지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원고를 이제 쓸 때 14,100원 정도에서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 14,35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뭐 하지만 오늘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은 첫 날이기 때문에 솔직히 네. 지금 가격 접근을 일단 해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사실 필요가 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1차 매수를 하시고요. 오늘 이후에 오늘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살짝 조정이 나올 때 자신 있게 2차 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에서 한 14,1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제가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 봐서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R, VR 테마를 이제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선호주로 나무가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와도 또 엮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나무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